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에 다니는 하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하고 무역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실력이 좀 딸리고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일본 문화 차이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나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아직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기감을 줘서 좋은 끝맺음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엄마, 어쨌든 당신 때문에 복수전공을 내가 선택했지만 뭐 당신이 없었으면 사회복지 쪽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은순입니다. 계속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고 복수전공으로 한국어 문화학과를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부족하고 보통 뭐 3시, 4시까지 공부하기 힘들 듣고요. 그러고 또 아침에 눕다가 또 출근해야 돼 학교 나가고 그런 활동 자체들이 제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늘 즐거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즐거웠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해서 하라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들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벌써 4년 반. 정말 짧다면 짧지만 내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 그 긴 시간 당신이 옆에서 항상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이건 안 된다. 좀 쉬었다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 공학과 2010학번 최양수입니다. 제가 한참 대학을 가야 할 나이에 형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대학을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군대에서 뇌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모든 공부를 포기를 했었죠. 다시 이런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기회가 돼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잠깐이나마 대학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선후배들 간에 술자리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나눴던 그런 진솔한 젊은 얘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너무나 기쁜 추억이었습니다. 학력이 안 되면 진급도 안 되고 진급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허락하는 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우리 아내 김순자 씨 그리고 우리 큰딸 안나 그리고 우리 큰아들 진서 그리고 막내 진우 고맙다 사랑한다. 또 장애를 가진 못난 남편 뒷바라지 해준 제 아내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자 씨.